아프리카의 TV 인기 BJ 철구가 그간 수많은 논란과 이슈를 뒤로하고 상근 예비역으로 군입대를 한 이후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조용했는데 한 네티즌에 의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군인이 해외에서 도박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8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철구를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글과 함께 철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바카라를 하고 있는 인증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철구와 함께 BJ 서윤도 함께 했는데 사진 속에서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선명하지 않기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진 속 인물이 철구이다 아니다 혹은 짭구일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인물들 앞에 레스비가 놓여있는데 철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이기에 철구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또한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머리 스타일과 외형만 보아도 철구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BJ 서윤은 철구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으로 토크, 일상, 게임 등을 주제로 방송하는 인기 BJ입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서윤은 과거 철구와 함께 몇 차례 방송을 한 적이 있으며 아프리카 TV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나 현재 아프리카 TV에서는 휴먼 상태이며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난 6월 26일을 끝으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문인 건 왜 철구는 지혜와 아이를 두고 서윤과 함께 마닐라의 카지노에서 목격이 되었는가입니다. 만약 지혜 모르게 서윤과 단 둘이서만 마닐라로 여행을 왔다면 해외 원정 도박 논란과 함께 더 큰 스캔들로 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마닐라 목격담이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BJ 철구는 현재 상근 예비역으로 군복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상근 예비역이란 단순히 관공서에서 근무하게 되는 공익과는 달리 현역에 준하는 1, 3급의 신체 등급을 받았으나 기혼 후 자녀가 있거나 학력이 낮은 경우 그리고 전과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철구는 이와 같이 상근 예비역으로서 일반 현역과 달리 퇴근 후에 해당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근 예비역의 경우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조차도 휴가증을 발급받아야만 동네를 떠날 수 있기에 명확한 허가 없이는 해외 출국이 당연하게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적 국외 여행에 관한 훈령 제1조 3조에 따르면 사적인 목적에 따른 단기 여행의 경우 소속 부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국외 여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목격담만 가지고 철구가 불법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목격 게시글이 9월 8일 새벽에 올라왔으나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과거일 수도 있기에 철구가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 중인지 과거 여행 중에 촬영된 사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어른들도 화투를 치는데 도박은 과연 불법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국내든 해외든 막론하고 도박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인 BJ 철구가 가족과의 해외여행 중 카지노에서 10만원 정도로 도박을 즐겼을 경우 무죄가 될 확률은 높으나 현재 군인의 신분에서 특별히 허가받은 해외여행 중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겼다는 건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불법에 해당할 요인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철구 해외 도박 논란은 일시적 오락이라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에 실제로 철구가 군복무 중인 현재 마닐라에서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즐겼다면 높은 확률로 BJ 철구는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번 논란이 어느 선까지 화제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